여론보도로 대선 소식 이어갑니다. 부인 김건희 씨 녹취 공개 이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히려 반등하고 있죠. 그동안 지지율은 올라도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밀렸었는데 그마저 접전 양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른바 대세 후보를 평가하는 지표로 꼽히는데요. 조영민 기자가 진짜 여론을 짚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지율은 내 의견만 반영한 것이라면 이 당선 가능성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함한 것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윤 후보 당선 가능성은 45.2%로 43.3%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뤘습니다.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 12월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가 급락해 17.9%포인트까지 뒤쳐졌는데 2주 만에 다시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후보가 가진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확실성은 중도층에서 특히 민감한데 이 중도층에서 10%포인트 가까운 등락으로 두 후보의 수치가 뒤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중도층의 표심 이동은 전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만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모습인데 특히 중도층 표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대선까지 40여일 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또 윤 후보 장모 항소심 재판 결과 TV토론 등이 이 지지율을 출렁이게 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